Times. 진짜 오랜만에 텔레캐스터 디럭스 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70인데요. 저희가 빈테라 2를 다섯 대를 지금까지 했어요. 했어요. 그 빈칸을 이제 채워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스트랫은 50, 60, 70을 다 했는데, 텔레는 50, 60하고 70을 지금 안 해가지고 하고,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고요. 예. 기존에 썼던 빈테라 2 모델들 한번 볼게요. 빈테라 2 50 평점이 괜찮았죠. 네, 50 노케스터 모델이었고요. 네, 50 노케스터 같은 경우에는 76.5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요. 가끔은 후퇴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저는 털레캐스터. 약간 푸들푸들 넘어서 털레털레하다고 네. 털레캐스터 이렇게 드렸고요. 60 텔레는 76. 개인적으로 로즈우드 함량이 높으면 좋습니다. 저는 말 잘 듣는 오리지널리티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50 스트랫은 77.5. 역시 스트랫이 좀 더 높죠, 점수는. 네, 요즘 빈테라는 길들여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부드러운 사운드라고 해서 스라로캐스터 기억나시죠? 스라로캐스터. 그 다음에 60 스트라토캐스터는 좀 땡땡해서 네. 선생님 순한 살쾡이 저는 스트라토캐스터 70 스트랫은 79.5. 점수 진짜 높게 나왔죠. 선생님 빈테라 중 빈테라 저는 스트라토캐스터 네, 힘있게 이렇게 77777이야 스트라토캐스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77777이야 70입니다 70 텔레 디럭스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213만 9천 원. 이게 되게 드문 기타예요. 네, 은근히. 그렇습니다. 드문 기타 가지고 네, 나왔어요. 이게 나오네요. 빈테라 2에서. 이게 지금 보면은 오늘 기대가 되는 게 자 스트랫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요 점수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77.5 그 다음에 60은 77.5 그 다음에 70이 79.5 이렇게 됐잖아요. 텔레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텔레가 76.5, 76이었으니까 이번에 78이 나와야 뭔가 약간 밸런스가 맞는 것 같은 느낌. 70이 뭔가 좀 좋았단 말이죠, 스트랫이. 텔레도 그러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만 9천 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75kg, 두께는 45+2, 두껍습니다. 12프레트 뚤레가 77mm고요. 엘더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70년대 U쉐입 넥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고요. 퓨어 빈티지 텔레 디럭스 헤드머신. 너트는 신세틱 본너 42mm. 스트링은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은 이게 메이플이 통이죠. 통. 네. 통넥입니다. 뒤에 이것도 있고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빈티지 톨프렛, 빈티지 스타일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두 개 들어가 있고요. 투 볼륨 투 톤,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블락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희한하죠. 이게 텔레인데 트레몰로 달려 있고. 네. 참 곱네요. 네. 그 저기 기타 처음 친 사람이 컴프레서 잘못 걸었을 때 나는 소리. 그러게요. 너무 떠먹죠. 와 좋다. 우리 컴프레서 없죠? 예. 네. 떡 하는 소리가 나네요. 또잉. 그러게요. 컴프 걸리.
오, 진짜 좋네. 부들부들하고. 자, 듀얼리스트고요. 깁슨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에스폴처럼. 레드락스. 너무 좋네요. 어우, 진 안정감 있게 두. 네, 개인이 기가 막힙니다. 네. 와이드 레인지.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 마샬 개인도 잘 먹겠죠? 마샬 개인 뭐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좋아. 와이드 레인지 연버커는 진짜, 진짜 뭐 어디나 개인 하나는 어디나 갔다 와도 그거 하네요. 항상 이제 뭐 70 우리가 할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 벨톤이 없다는 건데 없다는 네. 험버커 딱 이제 개인 물렸을 때는 네. 아 이래서 70 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바로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네 그럼 반주는 DCG로 갈게요. DCG 네.
신난다. 신나. 아, 개인 뭐 이거 뭐 너무 좋네요. 요맛의 707 겁니다. 좋다 진짜. 아, 좋아요. 야. 네, 이렇게 멋진 개인 사운드 잘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펴드릴게요. 이거 이 기타를 보면은 옛날 우리 저 70년대 우리나라 락그룹 락밴드 조한옥과 은날개에서 그 여성 기타리스트가 꼭 이걸 썼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은날개 드리겠습니다. 은날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뭔가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의 이 느낌이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이 느낌이 좋아서 저는 와이드 레인저스. 넓게 일하는 사람. 네, 와이드 레인저스 이렇게 와이드 드리겠습니다. 레인저스. 네. 좋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뒤를 잇는 와이드 레인저스. 와이드 레인저스. 아, 이게 텍사스 픽업이었으면 텍사스 와이드 레인지 안 나오나?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이고요. 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6, 평균 77입니다. 오. 이게 5060이 지금 빈테라가 사운드가 30, 30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는 31, 31 30, 30 올랐어요. 그래서 평균도 76.5, 76, 이번 77. 오, 딱딱 올랐네요. 네, 그래서 빈테라 70, 77. 아주 777에 딱 맞췄습니다. 777. 왜 77이야? 네. 좋습니다. 붙으면 안 되는데. 점수 77이야. 네. 한번 네. 70까지 올게요. 놈 줄 알겠어. 네. 빈칸을 다 채워봤습니다. 네. 네. 빈테라 2, 스트랫 567, 텔레 567 다 했고요. 네. 네. 다음 시간은 맥펜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FET 60s 모델입니다. 60s. 네. 가격은 이 친구도 거의 뭐 지금 이제 190에 가까이 가는 가격이에요. 186만 9천 원. 그 SG가 200 넘어간 다음부터 네. 세상 망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플레이어 시리즈가 가격이 와, 이렇게 좀, 된다고. 좀 센데. 그렇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맥펜 스트레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